안녕하세요, 승짱토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또봇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을건데 오늘 리뷰할 또봇은 짜자자잔 또봇 V 파워트레인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또봇은 기차에서 이게 로봇으로 변신하는 장면인 것 같고 옆에 이렇게 마스터 V 5단 합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 자,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파워트레인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로봇은 진짜 멋있게 생겼고요. 일단은 관절은 일단 머리는 한 요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팔은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있고 팔꿈치는 한 요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이렇게 움직이고 무릎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워트레인을 이제 비클 모드로 변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비클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비클 모드는 기차 상태이고요. 일단 기차는 진짜 길고 일단 앞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V자 마크가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차는 고속열차처럼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이렇게 실제 기차처럼 이렇게 창문들이 이렇게 나려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에는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이런 마크가 이렇게 있고 아무튼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워트레인을 이제 로봇 모드로 변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로봇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기차인 상태도 멋있지만 로봇 모드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는 이렇게 운전수 모자를 쓰고 있는 듯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그리고 주먹은 주먹이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은 마스터 V와 합체가 되는 또봇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스터 V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V랑 합체되는 이렇게 몬스터 스피드 로켓 그리고 이제 슈퍼 딜러랑 소니 스테스를 갖고 왔는데 6단 합체 하기 전에 일단은 5단 합체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6단 합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소니 스테스는 옆으로 가시고 일단은 자동차 상태니까 얘네들을 빠르게 4단 합체 모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V를 이렇게 4단 합체 모드로 만들었고 파워트레인은 발 부분에 이렇게 장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파워트레인을 일단 열차 모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열차 모드로 만들었고 자, 그럼 이제 파워트레인을 이제 마스터 V 합체 모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마스터 V 합체 모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끼우는 방법은 몬스터의 타이어를 전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홈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장착해주면 돼요.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발 뒤꿈치 있는 조인트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렇게 한쪽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반대쪽도 이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마스터 V 5단 합체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크기는 마스터 V를 처음 리뷰했을 때보다 높이가 살짝 더 커졌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슈퍼로봇처럼 아주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닉 스텔스로 하는 5단 합체보다 파워트레인으로 하는 5단 합체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스터 V 6단 합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얘네들을 일단 비클 모드로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스터 V 6단 합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 합체 우주 최강 마스터 V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게 생겼네요. 일단은 팔 부분에는 이렇게 슈퍼 드릴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발 부분에는 이렇게 파워 트레인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등 부분에는 이렇게 소닉 스텔스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정말 멋있고요. 3단 합체부터 6단 합체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이 팔 부분에 약간 좀 제한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날개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이 팔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빼야지 이렇게 팔이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파워트레인도 멋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터 V 5단 합체와 6단 합체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워트레인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빠이빠이.